맞춰봐 홈즈입니다. 아, 이거 좋아. 맞춰봐 홈즈. 자, 잠시 후에 LED에 집이 나옵니다. LED 화면에 집이 나와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등 제목을 맞춰 주시면 바로 오케이. 먹어요. 오케이. 문제 보여주세요. 자, 오, 야, 굉장합니다. 드라마에 부잣집, 어, 넉살! 넉살! 상속자들! 아, 안 본 것 같은데? 실패! 넉살! 넉살! 꽃보다 남자! 어, 드라마 많이 보셨네. 좋아하죠. 실패! 상속자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모르고. 저 안에서. 회장님, 공주님. 사모님. 여자분? 어? 공주님? 공주님? 나래. 나래. 소문나 칠공주? 실패! 공주? 힌트! 강하늘 씨가 여행 가서 이걸 직접 본 적이 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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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제가요? 추운 나라로 가셨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 이걸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나래. 나래. 겨울왕국. 실패! 아니, 아니 저렇게까지 추운데 몰라? 그러니까. 뭐? 엎드리세요. 오로라 공주? 정답입니다. 오! 아, 오로라 맞죠? 오로라. 집, 보여주세요. 나래!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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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다! 나래! 와, 저! 살아있다! 맞는 것 같아. 실패! 살아있네! 실패! 아니야. 아, 헤이! 루아인이 살아있네? 아니야. 실패! 어, 뭐지? 살아있다 맞는데? 앞에 뭐가 어, 세연! 어, 세연! 뭐? 나는 살아있네. 아, 아, 난 실패! 김성호! 김성호! 됐다! 김성호! 됐어요! 나는 살아있다. 아, 예, 실패! 실패! 어? 실패! 뭐야? 실패라고? 아니야? 나 이거 영화 봤는데? 실패! 어, 아니야, 봤어. 내가 알기로는 한국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앞에? 나래! 한국말? 나래! 아임 살아있다? 그게 뭐야? 아니, 왜 이래? I am. 실패! 하네! 아, 하네. 문법을 아무도 모르... 아이 살아있다. 아이? 어, 나는 살아있네? 진짜 문법 모르네. 자, 실패입니다. 무슨 소리야. 어려운 단어예요? 문법을 모르네. 샵! 아, 어? 어? 나는 살아있다. 어? 인스타그램 같은 검색할 때 앞에 하는 네네. 그거 말하는 네. 쭉 플레임으로 시작! 샵! 살아있다! 정답! 샵 살아있다가 정답입니다. 자, 성호 씨가 드디어 먹게 됩니다. 첫 번째 집을 보여 주세요. 어, 약간 단층 같, 2층 같기도 하고. 어, 자 지금 색감이 색감이 뽀얗습니다. 뽀얘요. 뽀? 뽀? 자, 뽀색 처리가 좀 된 것 같고. 키, 키. 늑대소년. 늑대소년. 정답! 오! 정답! 오! 어떻게 알았지? 느낌이었던 거. 그냥 대충 저런 데서 박보영 씨가 걸어 나왔던 거 같아가지고. 엄마 간다! 빨리 와! 야, 테스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 진짜로? 보여! 주세요! 자, 방이 좀 떴습니다. 방이 떴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지금 소파가 보이고요. 커튼 이거 보면 모릅니다. 커튼 여러분 앞에 지금 탁자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탁자일까를 좀 조심스럽게 탁자에서 뭐 하나요 여러분? 뭐 밥 먹고 밥도 먹고 신문 아버지들이. 신문도 보고 공구 글쓰기 뭐라고요? 공구 저기다 나래 공구 나래 빨랐어요 공부의 신 출발 아니야 동현 대박이다 저 쓰리 투 동갑내기 과외하기 정답! 우와!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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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래? 자, 다음 집 주세요. 어? 어, 어, 어. 자, 뭐라고 써 있습니다. 사극 같아. 안 걸렸습니다. 하네. 사극 아닌 것 같아. 나 저거 생각 안 나. 나 저거 아는데. 교복 입고 있어, 교복 입고 있어. 얘기해봐. 집을 보세요. 넉살! 넉살! 윤남매! 아니. 실패! 그런 거야. 나래! 나래! TV 소설 찔레꽃핀 무렵. 뭐라고? 찔레꽃핀 무렵. 실패! 우이! 우이! 신데렐라. 어? 어 맞아! 아니야. 약간 비슷한... 맞아? 갑자기? 실패! 아니야. 지금 얘기한 건 다 정답에 들어갑니다. 어? 어? 지금 옮겨가요? 아니야. 니네 모르나? 발레가 계속 하고 싶긴 해? 내 앞에서 울지 마. 짜증나. 신데렐라 뒤에 조금 더! 어?
가족 중에 한 명. 내 딸. 내 딸. 내 딸. 내 딸. 내 딸이 왜 나와요? 내 딸 신데렐라. 아니야. 태양. 태양. 신데렐라와 언니들. 어? 뭐라고요? 천천히. 자자자. 신데렐라와 언니. 와. 신데렐라.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지금 일단은 여기서 뺏기면 가는 거예요. 우희 씨 알았어요. 우희 씨 알았어요. 자, 신데렐라의 언니들. 실패! 우희! 신데렐라 언니! 정답! 뭐라고? 신데렐라 언니? 신데렐라 언니야. 신데렐라 언니에 나오는 집입니다. 이야, 다음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픈. 뭐야? 달려라 하니. 뭐라고요? 달려라 하니. 오? 오! 세윤! 맞는 거 같아. 대박! 30% 정답. 어? 어? 30%는 뭐야? 영심이가 아니네, 그러면? 아, 영심이었는데? 30% 정답. 달려라 영심이는 아니잖아. 아! 자, 오케이! 정답. 천방지축, 한이! 정답! 예. 아, 예. 천방지축, 한이! 그래, 밀크로다, 밀크로. 아, 진짜 먹고 싶은데. 그래, 마지막까지 오냐? 그냥! 보여줬어! 자, 어? 엄마가 왜 이래? 어떠신데요? 엄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실패! 전래 동화 속 달이 이름이 나옵니다. 오작교의 아들. 실패! 나래! 오작교의 형제. 실패! 두 분 다 99% 정답. 오작교 형제들. 정답! 포기합니다! 두 번 하면 실격인데. 어? 집이야? 집이라고. 넉살! 넉살 됐다. 됐다. 왜 몰라. 수리. 스위트홈. 정답! 정답입니다. 스위트홈. 대박. 요즘 뭐 화제가 되는 드라마죠. 스위트홈. 어떤 드라마의 집일까요? 오케이. 오픈! 이걸 어떻게 맞... 아, 진짜 모르겠어. 야. 우리 집 아니야? 뭐야 이거? 자, 김성호. 김성호.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누구 편이지? 누구의 집입니까? 어, 가능성 있다. 나 혼자 산다 누구의 집이에요? 틀렸는데 왜 물어봐요? 틀렸는데. 놀리지 말래요. 틀렸는데 왜 물어봐요? 실패! 자, 바로 갑니다. 집주인이 어? 여기 있어? 이다희 씨입니다. 어? 어? 에? 자, 이다희 씨도 몰라요. 와, 저 또라이 새끼 저 도대체 누구야? 자, 알려주면 안 돼요. 알려주면 안 됩니다. 나래. W? 끝. 김성호! 김성호. W. 30% 정답. 실패. 피오! 피오 빨랐어. 피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 초자! 야, 약속을 지키는 남자. 아, 춤이 없어요. 오늘 노래가 없어서 아쉬워요. 주세요. 아, 너무 호행한데? 뭐야 이거? 신스템인데? 자, 일단은 넉살! 다지다지 미다지 문이고 1박 2일! 1박 2일! 실패! 넉살! 신서유기! 실패! 캐비넷이 뭐야 저거? 그렇지. 캐비넷이 있네. 캐비넷이야? 아니 근데 왜 캐비넷이 뭐야 저거? 자, 캐비넷이 보인다! 자,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예능일 것 같은데? 세윤! 세윤! 윤식당! 실패! 세윤! 강식당 실패. 세윤 여기 실패. 아, 왜 이렇게 식당만 해? 캐비넷, 캐비넷. 캐비넷. 와, 좀. 아니 장르만 좀 알려줍시다. 장르, 자 예능이고요. 연애 편지. 아, 천생연분.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자, 약간 저기 산속 아니에요? 어디예요? 세연, 세연. 산장 미팅. 실패. 오, 50% 정답. 그렇지. 산장. 뒤에 더 풀잖아. 뒤에 형 부재가 있어. 자, 플레임. 넉살. 넉살. 산장 미팅 외로운 사람들. 실패! 외로우니까 나가지! 외로운다. 자, 이 세트장에도 있습니다. 어? 이 세트장에 있어요. 어디? 어디 있어? 세윤! 세윤! 산장 미팅 선남선녀 이야기! 실패! 아이고. 이 세트장에 있어요! 아, 있지! 있어요! 있어요! 아, 글씨로 있다고 아예 그냥? 탱고 쪽에 있습니다!
화원으로 오세요. 펭귄 옷꽃 화원 쪽에 있습니다. 어? 다 드렸어요. 아, 더 이상은 안 돼요. 해야 돼. 세윤, 세윤, 산장 미팅 장미 바라기. 장미 바라기. 아, 아, 넉살, 넉살. 85% 청산. 넉살.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 청산.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입니다. 재밌게 봤나봐요. 자, 음료 불러드릴까요? 드디어 퀴즈. 나머지 하나를. 우유로 주십시오. 우유로. 아, 넉살한테 처음 지는 것 같은데. 아, 넉살한테 많이 줘.